종국이 형은 첫 키스 없죠? 엄마? 그래서 어떻게 뽀뽀했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형을 근데 걔네 둘이 베프인데 저희가 오늘 물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6월 7월에 물 조심하라 그랬었는데 어? 누구 너? 네 왜? 물이랑 여자 조심하라고 야 당연히 6월 7월은 물 조심해야지 그 물놀이 할 텐데 그럼 12월 11월에 야 여자 조심하라는 건 뭐야 여자가 있어야 조심을 하지 좀 조심할 테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야,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 지영이는 언제 할 거니? 저요? 저는 뭐 그런 계획이 없어요. 너 아까 뭐 얘는 계획이 없지 뭐 청바지 꾸는 애인데. 여러분들 진혁이는 생각보다 진혁이는 생각보다 그냥 너는 저는 첫 키스가 언제야? 에? 첫 키스가 언제 했어? 갑자기 첫 키스? 첫 키스가 왜 나가고 있어? 첫 키스가 왜 나가는 거야? 우리끼리 남자끼리밖에 없잖아. 야, 첫 키스 들어도 설렌다. 씨. 그 키스의 설레임이 첫 키스가 솔직히 한 게 그냥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얘기야. 그래.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 한 2학년 때쯤에 18살? 그 아파트 단지였던 것 같아요. 와 사이즈 보소. 몇살 아, 완전 거의 꿀단지네. 꿀단지야. 꿀단지.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제 뭐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좀 뭐 이렇게 서로 허락한 네, 살들이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제 키스하는데 살이 부딪히나? 아니 이렇게 아니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막 너는 좀 아저씨 같은 생각 좀 하지 마. 뺏은 주인처럼 해봐. 그게 끝이야 마지막이야? 고등학교 네? 어떤 게요? 그게 첫 키스가 뭐라고? 아 무슨 소리세요 형님? 그럼 죽어야죠. 재훈이 형도 그 최장 속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첫 키스 추억 좀 얘기해봐. 형 언제 첫 키스? 형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요? 빠르네. 아 형 세대 때? 그럼 어디 서당에서 한 거야? 진짜 빠르다. 어디서 한 거야? 아 시골 거기 그 서운은 거기 가는 길인데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어디가 입인지도 잘 모르겠어. 애기 때. 어떻게 했어? 걷다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나랑 내가 여자친구야. 아니 어둡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사실 서로 추라이 탔지. 무섭잖아. 그냥 가자. 뭐 그냥 가자. 가다 가니까 뭐 이게 손은 있는데 사람은 안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첫 키스가 아니라 부딪힌 거네. 아니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아니 재훈이 형 어렸을 때는 가로등도 없었나. 형 반딧불 좀 들고 가지 그랬어요. 반딧불 두 가지 걸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은 금방 왔다 갔다 해서 안 말고 좀 잡아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형 그래 넣어. 그분은 지금 뭐 그분은 뭐 하세요? 그 첫 키스 상대분은 지금 뭐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아, 저 형 지금 중3년 50년대 2학년 때인데 50년이죠? 50년이라니 종국이 형은 첫 키스 없죠? 엄마? 벤치프레스 할 때 거기만 이렇게 벤치프레스가 첫 키스야 첫 키스 제 운동 중간중간 한다고? 빨리 형 첫 키스 얘기해줘요 첫 키스 난 놀이터에서 했지 어? 놀이터? 놀이터? 야 놀이터가 키스하는 데야? 첫 키스하는 데냐고 대부분 다 놀이터에서 말해 아니 형 그게 몇 살 때예요 그러면? 나 고3 때인가? 여자친구 이제 역에 데려다 주면서 가는 길에 놀이터가 있었어 역. 가서 놀이터에서 몇 살 때요? 시소에 앉아서 했나? 시소 어떻게 하지? 시소에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제 내려 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했어? 진짜 너무 궁금해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안 나지 형 뭐라고 얘기했어? 근데 키스할 때 얘기 안 해 그럼 되게 분위기로 가지 그러면서 자꾸 얼굴이 가까워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야 우리 키스할래 이러냐? 뭐라고 그래? 왜? 그래도 되잖아. 싸한 느낌이지. 그냥 느낌, 해도 되는 느낌. 아, 괜찮아라는 느낌이 서로 딱 통했을 때 하는 거지. 너는 어떻게 되니? 얘 군인 얘기 들어보자. 박군 첫 키스. 얘도 순진했잖아, 나름. 야, 저런 애들이 붙은 방에 먼저 올라가. 박군 첫 키스. 박군 첫 키스. 몇 살 때? 고1 때 저도 형 저거 봐. 고1 때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했어? 연상, 연하, 동갑? 한 살 어렸습니다. 야 중학교면 너 그 저 아르바이트하고 그럴 때 아니야 중국집에서? 맞아 아르바이트 마치고. 야 아르바이트하고 바쁘도 뽀뽀도 하는 거야. 많이 늦었었는데. 마치고 그 막차 타기 전에 잠깐 한 20분 시간 있어가지고. 20분이나 있다고? 야 그 우리 착한 박군 하던 그 이모들은 모르겠네. 그 잠깐 사. 민석이도 얘기해봐 첫 키스.
저요? 아, 저는 좀 빨라요. 얘 빨라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와, 진짜 빠르다. 어디서? 저도 아파트 단지. 서래마을입니다. 얘네들 봐라. 그래서 어떻게 뽀뽀했어? 아,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아, 근데 얘네 맞아. 둘이 베프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야, 이 소태가 제일 드라마 같다. 아, 그래가지고 이 둘 중에 내가 좋아하는 애는 약간 힘이 없는 애였고 나를 좋아하는 애는 약간 일진식으로 힘이 있는 애였어. 무슨 너무 그 드라마 너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야? 형 시나리오 쓰고 있어. 시나리오 쓰고 있어. 야, 여기서 주장을 해. 그래서 그랬어. 찍어도 될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얘기해봐. 좋아했던 친구는 기가 좀 착하고 여자애가 좋아했던 그 여자애는 기가 좀 세고 힘이 센. 그래서. 근데 걔네 둘이 베프인데 근데 이 여자애 그 힘 센 여자애가 이제 그 자기네 집에서 애들이랑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놀자 해서 나는 얘가 있는 줄 알고 거길 간 거지. 베프니까. 근데 갔는데 걔가 없는 거야. 근데 얘가 그걸 꾸민 거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걔한테 전화를 한 거야. 민석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내 있는 앞에서 민석이 여기 있는데 하니까 걔가 갑자기 전화를 뚝 끊더니 나를 딱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걔네 집으로 갔어. 그래서 걔네 집 앞에 공중전화해서 음성사슴을 남겼지.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지. 그래서 전화 음성사슴으로 오해다. 나 오해다. 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와라. 근데 또 때마침 비가 와. 비가 와. 잔다. 아, 또 양정치네. 뭐야, 펜트하우스 시즌 3 내용 아니야? 하늘도 같이 울고 있었더라. 비를 맞으면서 기다렸어? 네, 아니 저는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기다렸죠.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데 근데 내가 딱 거기 있었는데 저기 조금 멀리서 노란 우산이 보이는 거야. 노란 우산 좋지. 그래서 걔가 노란 우산을 쓰고 나온 거야. 한 30분 만에. 30분 있었어? 네, 저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잖아. 그렇지. 무작정 기다리는 거야? 네, 거기. 그래서 이제 걔가 노란 우산을 쓰고 나오는데 약간 눈이 약간 울었구나. 약간 이런 그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저는 진짜 키스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 다행이다 그래도 그 상대가 그 여자구나. 난 그 힘세는 줄 알았거든 지금까지. 나도 맞아. 그죠? 아니 나도 여기서 빨리 하고 또 가서 힘세는 한테. 빨리 해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 파티해. 야 궁금하다. 늦게 제일 재밌다. 그래서. 아 근데 걔가 울었어? 내가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걔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산을 같이 써. 우산을 같이 쓰고? 아 걔가 왔는데 걔 우산 안으로 들어갔죠. 아 들어갔어. 근데 나갔어. 부스에서 나갔어. 네 나와서 걔 우산도 좋아하는데. 들어갔어. 얘 근데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천천히 이렇게 딱 드는데 와 울어? 고개를 내가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산 안에서 뽀뽀를 했어. 우산 안에서? 그래서 그 첫 키스를 한 거야? 네 그래서 하고 저는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스토리는 대학교 느낌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사귄 거야? 네 그리고 사귀었어요. 그 힘센 애는 어떻게 했어? 그 아 그 힘센 애는 얘랑 걔랑 완전히 다 틀어지고 근데 그때 이제 또 유학을 떠나야 되는 네가 시켜가지고 아 너 캐나다? 야 그럼 너는 친구만 찢어놓고 너는 간 거야? 쓰레기네 이거 근데 얘 되게 달달하다 이거 달달하네. 그러면 달달하다 우리 또 준호 얘기 들어봐요. 아 이거 들지 마. 지겨져. 아 준호한테 오늘 키스했는데 상대방이 좀비를 벌려. 야. 나가. 야. 아 나 정말.